동생 지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너무나 황망하게 세상을 등져버린 동생이 지규 씨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리운데요. 저쪽 같은데. 동생의 유골을 뿌린 곳을 찾았습니다. 지현아, 엄마 왔다. 됐다. 도살이 가. 도살이 가. 이게 없었는데. 지현아.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지현아, 너 오빠야 왔다. 간단한 술과 음식을 차려주는 것 말고는 이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오니까 날도 좋고 햇빛도 쨍쨍하고 비 와서 오도 못 하는데 어쩐지 좋은 듯 하고 언제나 함께 할 거라 생각했기에 서로에게 더 소홀했던 가족들. 딸을 떠나보낸 부모님도 동생을 잃은 지규 씨도 그때는 미처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선택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뭔가 잘 돼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배우가 돼서 그때 효도할게, 그때 좋은 오빠가 될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화 받고 지금 전화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